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참호하여 예배의 간절함과 소중함으로 달려나온 모든 심령마다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풍성한 주의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올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호국 부흥의 달을 맞아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시고 산화하신 호국 영령들의 그 거룩한 희생과 그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목숨 바친 선열들과 보훈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새롭게 세우신 대통령과 나라를 이끌어가는 유정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협치하여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자유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삼권 분립이 바르게 이루어져 각각의 역할에 전심으로 국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긍휼하심을 베푸사 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의 하나님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과 교민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의도 순봉교회를 사랑하시어 지금껏 지켜주시고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신 이영훈 당회장님 이외 각절의 능력을 기름부으사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며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과 부서를 축복하시고 겸손히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쓰임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김판호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영혼이 소생하며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남녀 선교회와 지직들과 찬양대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채워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